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아이고 부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지디클랜 가입하셨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디스타 TV 학교롭기 상열의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바. 자, 이번 경기는 저그 대 프로토스죠. 프로토스의 저그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웃 컨트롤 통해서 나의 좀 답답한, 마음을 좀 털어내도록 하죠. 스카웃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딱 하나요. 그냥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 항상 사람들한테 소외받고 무시받고 욕먹고. 근데 이러한 유닛도 이런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만든 게 리카우 빌드고요. 그렇게 만든 게 레이트 리카우 빌드고, 그렇게 만든 게 레이트 다카우 빌드고, 그렇게 만든 게 질카우. 그런 꿈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스카우 빌드를 보면서 그냥 재미로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제 염원이 담긴 빌드니까 제가 스카우 빌드 할 때만큼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 있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례방이 빠르게 스폰을 올렸는데, 이거는 거리도 가깝고 오버워드가 첫 일로 왔어. 그래서 볼 거예요. 캐논 몇 개 짓는지. 이건 그냥 막읍시다. 선빵 설마 지겠어. 이러면 꼭 지던데. 한 방인데. 우와. 아, 뭐야? 방해했는데? 좋아, 좋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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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일단 그러면서 15 안마당합시다. 사내방도 이거 지었으니까 저도 따라가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안전하게 가겠다고 캐논 먼저 지었어. 제가 2위치면은 캐논을 수비하는 게 좀 용이해서, 제가 좀 수비적으로 가는 것보다 약간은 넥서스를 과감하게 피었을 텐데, 이 위치는 괜히 뚫려서 지느니 저 10분 경기 하겠다는 거죠. 10분 이상 경기. 내 방이 투링밖에 안 찍었네요. 덕분에 기분 나쁘게. 이거 매우 기분 안 좋죠. 상대방은 투링을 찍었는데 저는 캐논을 지었어요. 개소네. 그러니까 저글링 세 개당 캐논 한 개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더 과투자했죠. 아,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찍고 이거 가스 찍고. 그러면서 컨트롤. 일단 뭐 인구수 막히는데 이걸 어쩔 수 없어. 자, 일단 사내방이 이제 무슨 플레이를 하는지, 레어를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까지 숨기진 않네요. 저 레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계속 숨기고 있었다. 방금 이거 안 빼고 계속 숨기고 있었으면은 사실 레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건 아니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레어일 것이다. 안 숨겼으면 레어고, 숨겼으면 레어가 아닌 히드라 찌르기나 저글링 올인 이런 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건데, 지주님 안녕하세요. 일단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정찰하면 되겠죠. 자, 봐서 레어면 우리는 무난하게 가면 됩니다. 그렇죠? 예상 적중했죠? 상대방 이런 심리 하나만 보고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스카우트빌드 그냥 맘먹고 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가, 천천히.
저번에 죽었는데, 아 질러 죽었는데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이거 있고 맞고요. 사실 저글링 위치는 제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들어오는 저글링에 대한 대비 이런 건 안 해도 되고 천천히 천천히 가야 됩니다. 천천히. 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딱 스카웃 하나뿐이거든요. 그래서 스카웃만 가는 거에 집중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질러 가는 거 일부러 간 거예요. 사내방이 저글링 찍으라고. 그러니까 저거를 가다 말았으면 사내방 안 찍을 거 아니야. 저글링 지금 많이 찍은 이유가 저거거든요. 그래서 찍으라는 액션이었죠. 스카웃 빌드한테 저글링을 많이 찍는 거는 땡큐죠, 스카웃한테. 왜냐면 스카웃은 저글링을 상대할 일이 없으니까 자원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써라. 지금 사내방에 가는 뭐 스파이어나 히드라테크 이런 것들이 저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자원을 쓰게 만들어주는 액션이었죠, 일부러. 새해 돈 많이 버세요 이러시네. 여성우님 고맙습니다. 여성스럽네요. 자, 일단 사내방에 때려줍니다. 이거 때려주고 스카웃으로 넘어갈게요. 스카웃 요즘에 2캐논 있죠? 제가 이거 아예 용유탈까지 대비하고 사내방이 아예 정찰 못하게 만들었으면 2캐논 아예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면은 꼼짝없이 당하더라고. 근데 맨날 스커지로 맨날 정찰해가지고 맨날 지는 건데 정찰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주는 플레이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하나만 더 줄게. 준비가 끝났다. 또 히드라네. 히드라네 아니 챔버네. 근데 저렇게 오해처리 플레이를 하는 거는 그냥 뭐 예상했던 플레이요. 히드라인 올리고 오해처리 가면서 사람의 스피드업 누르면서 뭐 히드라 찌르기 뭐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크를 지어야 되는데 성크는 안 짓네요. 기분 나쁘게. 뭐 찌를까? 야 성큰 지어. 야 성큰 지어. 성큰 지어. 액션이에요. 성큰 지어. 안 지어? 짓지 마. 액션 이런 거 해줘야 돼요. 이런 거 안 하면은 결국엔 사내방이 마음 편하게 게임 진행하는 거고 히드라가 진짜 마음 편한 타이밍에 나와버리니까 마음 편하게 하면 안 돼. 성큰 짓게 만들고 저걸리 찍게 만들고 이러면서 히드라 타이밍 조금이라도 늦게 만들어줘야 돼. 히드라 지금 뽑아서 히드라 웨이브 한번 칠 것 같은데 그지? 이거 진짜 무서워요. 이거 못 막을 가능성이 있어. 이거 빨리 올리자 그냥. 히드라 좀 세게 올 거라. 물론 막아도 막혀도 상대방이 무리가 아니야. 그냥 압박만 해도 주도권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저런 플레이가 사내방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게임을 하겠죠. 저는 약간 좀 테크를 변경해서 로보틱스 먼저 그 다음에 오스카우스로 들어갈게요. 순서를 좀 바꿨어요. 순서를 바꾼 이유는 저 압박이 너무 강하니까 돌아가겠다는 생각이죠. 이제부터는 이제 돈 되는 거 대로 캐논 막 지어주면 됩니다. 공역 찍지 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지하우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여기 숨어 있어요. 이따가 스카우 5개 나오고 있고요. 리버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말한 히드라 빠른 타이밍에 찌르기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언덕에도 캐논 있고 사내방이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잘 막았습니다. 잘 넘어갔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스카웃을 두 개 더 찍고 리버 뽑고 출동하면 되겠죠? 랄리 포인트는 항상 이쪽으로 바꿔주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갑니다. 홀드컨 뭐야? 다섯 개라. 자 이제 여기다 캐논 지어주는 거고요. 사내방의 오버로드나 뭐 이런 것들 좀 잡고 싶은데 오우야. 자 이런 것들 좀 잡아주면서 멀티 쪽에 캐논 짓고 멀티를 가져가는 움직임까지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잡아줘요. 하나 둘 셋. 스카우트 계속 찍어내고요. 뭐야 화면 왜 이래.
혀 다섯 개 공이로 판방이에요. 사내방 명령. 그래서 이런 걸로 계속 시간을 끌어주고 그러면서 여기다 캐논 지어주면서 로보틱스까지 지어주는 시점이면은 사내방 이거 드론 빼야 되는데 드론을 안 빼면은 이거 결국 감당이 안 되게 게임 터지는 거거든요. 드론 잡히고 다음엔 오버로드 잡혀요. 니마 감당 못합니다. 들어갈 거지로. 그걸 어떻게 알았지? 이 와중에 이걸 발견했다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을게요. 멀티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견제는 지금 많이 했어.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멀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들어갔어. 견제 많이 했어요. 이 정도? 이 정도 마지노선만 딱 견제를 해주면 상대방이 멘탈이 알아서 깨지는 상황이고 그러면 아 마사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딱 하나야. 지금 딱 하나 리버 데미지 업그레이드 찍고 상대방의 이제 히드라 공격을 퍼 붙는 걸 막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딱 그것만 하면 돼요. 지금 단순하게 상대방은 히드라 찍을 타이밍이 아니야. 히드라 찍고 올인이 되기 때문에 히드라 찍는 게 아니라 드론을 뽑으면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타이밍인데 여기도 오버로드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러면서 이런 거 끊어내고요. 그 데미지 업그레이드 찍으면서 도망가고 자 그러면서 다시 드론 잡아내면 상대방이 멘붕 터지죠. 이거 드론 뽑았는데 또 뽑아야 되잖아. 출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뭘 해도 이긴다 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12시 돌아가서 한번 보고요. 사내방이 추가적으로 뭘 움직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하자 파일런을 뭐 그곳에 지을 순 없으니까 이렇게 풀업으로 보내고요. 리버 데미지 업그레이드 되면은 막는 겁니다. 드랍이죠. 노리고 있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번에 있는 걸로 하는데 어딨니? 어딨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다는 여기 드랍도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제 리버가 좀 많이 쌓였으니까 이제 사리버 드랍을 제가 이제 때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요 시점에서는 상대방이 공격이나 선택 그냥 누가 봐도 힘들죠. 그래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저기 히드라 보이는 거 보니까 절로 드랍입니다. 그냥 척 보면 척이죠. 아 드랍이구나. 척!
가지고 반땅 싸움 생각하는 거야. 반땅 싸움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여기 멀티를 먹으면은 상대방과 반땅 싸움 했을 때 무조건 유리하게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멀티 먹는 거야. 이거 시도하면은 우리가 공격을 좀 천천히 가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리머 스킬업 업그레이드 눌러주고요. 안녕. 눈치가 빨라서 안 당하죠. 당하기 쉽지 않죠. 이티님 저 다음 주 목요일날 군대 가요. 군대 가기 전부터 방송 봐왔는데 이티님 군대 가신다고 할 때 기분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군대 갈 때 방송을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비용이 영상에 낚여서 제가 군대 갈 때 방송을 적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군대 갈 때 적은 건 아니고 그 뭐죠 이거는? 제가 대학교 가면서 적은 겁니다. 네. 어쨌든 간 군대 잘 갔다 오시고 항상 군대 가시는 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건강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픈 거보다 서러운 건 없거든요, 군대에서. 아프다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냥. 그러면서 요것도 못 알아주는 그런 상황이라.